저한테 박수 실컷 치시고요. 이따가 노이설 유현민 선배님이 다른 가수 소개하면 박수 치지 마시죠. 저 오늘 강진 청자축제 온다 그래갖고 제일 비싼 놈 챙겨입고 안 왔어. 박수를 칠라면 치시고 안 칠라면 치시고. 아 진짜로요, 농담 아니고 이 지금 이렇게 비춰지는 의상이 아, 저희 집 장롱에 있는 것 중에 제일 비싼 건데 강진 청자 때만 입고 다른 때는 안 입는 의상입니다. 빈손이란 노래 보내드렸습니다. 요 다음 노래는 요즘 부쩍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곡인데 쿵짝 인생이라고 하는 노래거든요. 구전가요가 한 대목 들어갔습니다. 한 번만 딱 연습해보고 마음에 들면 음악이 가고 마음에 안 들면 밤새 시키겠습니다.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역전 그거 아니오잉?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까지 맞고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궁자라자 짝짝짝 이게 바로 내 방식이다 이렇게 아시겠죠? 박수 함께 음악 가겠습니다. 남도에 오면 항상 사투리를 편안하게 씁니다. 아, 삼남이님 막내인데 제가 막둥이고요. 제 위로 이제 형하고 누나 두 분이 계시는데 그 중에 작은 누나가 결혼을 했는데
강진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요. 아, 진짜예요? 근데 저한테는 매형이지요. 작은 매형이신데 작천뿐이신데 농협에 취직을 해갖고 서울 본사에 근무하다가 이번에 강진 지부장으로 안 왔어. 매형 계신가? 매형 손 한번 들어봐요. 있으면 어디 계셔? 안 계셔? 어디 계셔? 안 계셔? 아이고 너무 입학하라고 잘 안 보이긴 한데요. 꼭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. 아, 농협을 좀 이용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. 아니 실점 올리시느라고 아주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고요. 뭐 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 가지 마시고 농협 좀 이용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. 요 다음은 담당 국장님께서 좀 분위기를 띄우라 그래가지고요 메들리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것도 나이트클럽용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박수 안 나올게 안 할랍니다. 런스 메들리 보내드리고 강진 군민의 건강과 청자문화재의 번창을 기원하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. 현지 뉴스입니다. 고맙습니다.
할렐루야. 아, 여러분 어때요? 금방 배 들어올 것 같죠? 네. 어우, 지루야 옷 가지고 가라. 아, 저 옷이 비싼 옷을 맞나 봐요. 아,